태조 왕건은 넷째 부인인 신종 왕태후 황보씨와의 사이에서 왕후를 낳았고 여섯째 부인인 정덕왕후 유씨와의 사이에서 선의왕후를 낳았는데 왕후과 선의왕후가 혼인하여 낳은 아이가 바로 고려 제6대 왕인 성종이었습니다. 성종은 광종 시절인 960년에 태어났고 이름은 왕치이며 어렸을 때 모친인 선의왕후를 여의었기에 친할머니인 신종 왕태후가 직접 길렀습니다. 그리고 성종의 고모가 광종의 첫째 부인인 대모광후 황보씨였는데 대모광후는 광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호족들을 억누르는 정책을 실시하자 호족들의 편에 서서 광종에게 간언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종도 광종의 장남이자 고려 제5대 왕인 경종처럼 황보씨 가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랐고 광종의 피해 숙청도 겪었기 때문에 친호족 성향이 강했을 것입니다. 이후 광종이 죽고 경종이 왕위에 오른 뒤 성종의 두 여동생인 헌혜왕후와 헌정왕후가 경종의 셋째, 넷째 부인이 되었고 경종은 헌혜왕후와의 사이에서 왕성을 낳습니다. 그러나 경종이 26살의 나이에 큰 병을 얻어버려 다음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했는데 적장자인 왕성의 나이가 두 살밖에 되지 않았기에 경종은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촌 동생인 성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으니 성종은 981년 7월에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성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사면령을 크게 내린 뒤 3년간의 유역을 면제해주고 조세의 반액을 감면해주어 민심을 얻으려 했고 문관과 무관의 품계를 한 등급씩 올려주어 관료들의 지지도 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982년 성종은 신하들에게 임금의 덕이 오직 신하의 보필에 달려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이치이다. 짐이 새롭게 정사를 총괄함에 있어 혹시라도 잘못된 다스림이 있을까 우려되니 5품 이상의 중앙관리들은 각자 봉사를 올려 현행 정치의 옳고 그름을 비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최승로가 성종에게 그 유명한 시무 28조를 올리는데 이를 요약하자면 유교 이념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귀족정치 제도의 도입, 엄격한 신분질서의 확립과 세습, 불교의 폐단에 대한 비판과 이에 따른 시정 요구,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되 토착적인 풍속과의 조화, 서북쪽 지역의 수비와 경계 강화였습니다. 특히 최승로는 연등회와 팔관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러한 불교 이례가 거행될 때마다 백성들이 징발되어 노역으로 고통을 받으니 이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했고 이외에도 불교로 인해 생긴 여러 폐단들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승로가 조선초 선비들처럼 불교를 악의 축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니었는데 그는 불경을 베끼고 불상을 만드는 일은 괜찮지만 너무 사치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것을 비판한 것이고 불교를 존중하고 믿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나 국고의 재물을 지나치게 낭비하여 백성들의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니 그는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닦는 근본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라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최승로는 지방 군현의 통치를 담당하는 외관을 두어 지방에 대한 중앙의 영향력을 높일 것을 건의했고 지방의 세력가들이 앞다투어 큰 집을 지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제도를 만들어 규정에 어긋나는 집들은 모두 부숴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지방 호족들에 대한 통제도 주장합니다. 또한 신라 때의 신분 제도를 말하며 신분에 따른 복장을 입어야 한다고 말했고 광종 때의 노비 안검법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노비가 귀한 이들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노비와 주인과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사망공신의 자손들 중에서 아직 벼슬을 받은 사람이 없어 신진 관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으니 그들에게 관직을 주어야만 원통함을 풀 수 있다고 건의했는데 이처럼 최승로는 지배계층의 권익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보고는 그의 조언에 따라 정책을 추진했고 이와 동시에 최승로를 문화실랑 평장사로 임명하여 크게 중용합니다. 그리고 성종은 최승로가 불교의 해단을 지적하기 전부터 그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성종은 왕으로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팔관회에서 사용되는 잡기들이 허황되고 번잡하다는 이유로 모두 없애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조가 훈요 10조에서 연등회와 팔관회를 유지하라는 유조를 남겼음에도 987년에 개경과 서경에서 치르는 팔관회를 폐지시켰고 앞서 985년에는 호족들이 자신의 집을 기부하여 사찰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시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유교는 장려하였는데 성종은 983년에 원구단에서 풍년을 지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태조를 배양하였으며 같은 해에 직접 농사를 짓고 신농씨를 제사 지내며 풍년을 기원합니다. 또한 985년에 유교의 상복제도인 오복을 도입하여 이에 따른 관리들의 휴가 규정을 처음 정했고 989년에는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인 태묘의 건축을 시작하는 등 수많은 유교 제도를 도입하는 데 힘씁니다. 성종은 당나라의 삼성 육부 체제를 모방해 관직 체계를 정비하였고 처음으로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주목이라는 외관을 파견해 본격적으로 지방을 통제하려 했으며 이와 동시에 지방에 있는 관청에 홍해전이라는 이름의 토지를 지급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고 주, 부, 군, 현의 향리에 직함을 고쳤는데 이 모든 것들이 983년에 행해진 일이었으니 이는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성종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986년에 성종이 직접 12목과 여러 주진의 관리들에게 교서를 내려 모든 잡물을 중지하고 농사를 장려하는데 전념하도록 명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성종의 지방 통치가 형식상으로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종은 991년에 각 지방의 안의사를 파견해 백성들의 괴로움을 살피도록 하였고 995년에는 영토의 행정 단위를 10도로 나누어 확정한 뒤 12주에 각각 지방관인 절도사를 두었다고 하니 성종은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려 했습니다. 986년 성종은 내가 듣건대 덕은 오직 정치를 잘하는 것일 뿐이고 정치는 백성들을 잘 기르는 데 있으며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에 우리 태조께서는 흙창을 설치하여 궁핍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이를 상시적으로 제도화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점차 늘어나는데 비축해둔 곡식은 충분하지 못하니 쌀 만석을 더 보태고 그 이름을 의창으로 바꾸도록 하라. 또 여러 주와 부에도 각각 의창을 설치하고자 하니 해당 관청에서는 주와 부의 인허의 많음과 적음과 창고에 비축한 곡식의 수량과 물목을 점검하여 아뢰도록 하라 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성종은 993년에 서경과 동경 및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하였는데 상평창이란 곡식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서 곡식의 가격이 폭등하여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종은 국가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일이 효도이고 집안에서 효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라에도 충성할 것이라 하였으며 이에 노약자와 호라비, 고아들을 보살핌과 동시에 각지의 효자와 효선 및 의부와 연료를 찾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찾아낸 효자 등에게는 부역을 면제시켜주거나 관직과 품계까지 내렸고 곡식 및 비단, 은 그릇 등의 재물들도 하사했는데 이는 유교 장려 정책과도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성종은 982년에 민간에서 빚을 내어주고 그 이자를 받을 때 원금과 이자가 같아지면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고 988년에 메뚜기 떼가 덮치자 피해를 입은 백성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었으며 991년에 가뭄이 들자 교서를 내려 노인들을 봉양하게 하였고 994년에는 어려서 고아가 되어 양육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열쇠를 기한으로 하여 관부에서 식량을 지급하여 주고 기한이 넘은 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거주하도록 허락한다 라는 교서를 내렸으니 성종은 꾸준하게 백성들의 공공함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쏟았습니다. 984년 성종은 거란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현관어사 이겸희에게 명하여 압록강 기슭에 성을 쌓도록 했는데 갑자기 여진족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겸희를 사로잡아가는 바람에 군대가 괴멸되었고 돌아온 사람은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여진족은 고라니 고려의 영토를 경유해 자신들을 공격했다는 것을 꼬투리 잡아 송나라의 고려가 고란과 손을 잡고 자신의 백성들을 납치해갔다는 무고를 했기에 성종은 송나라의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하며 이런 식으로 연이어 여진족에게 굴욕을 당합니다. 985년 송나라는 연주와 계주 지방을 수복하기 위해 거란을 공격하려 했는데 그 전에 먼저 감찰어사 한국화를 고려로 보내와 거란을 공격할 것이니 병사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가담한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성종은 굳이 송나라와 거란의 전쟁에 기어들 필요가 없었으므로 겉으로는 송나라를 돕겠다고 했으나 시위를 끌며 군대를 출병시키지 않았고 이에 한국화는 성종을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며 설득합니다. 그래서 성종이 군대를 출진시켜 서쪽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나서야 한국화는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기에 거란의 황제인 야율 융소가 신하들에게 고려를 정벌할 준비를 하라는 명을 내렸다는 것인데 다행히도 요하하류의 늪지대인 요택이 질척거려서 고려 정벌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웃긴 점은 986년에 송나라가 거란을 공격할 징후를 보이자 거란은 고려의 사신을 파견해 화친을 청했다는 점이고 이때 송나라와 거란은 한바탕 크게 전쟁을 치렀는데 고려가 딱히 군사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성종은 송나라의 말로만 지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993년 5월 서북계 여진족이 사람을 보내 거란이 군사를 일으켜 침입할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으나 일찍이 여진족은 중간에서 협잡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의논을 한 뒤 여진족이 속임수를 쓴다고 여겨 이를 무시합니다. 같은 해 8월 다시 여진족이 사람을 보내와 거란의 병사들이 도착했다고 재차 알렸기에 그제서야 성종은 사태가 급박함을 알고 여러 도에 군마제 정사를 나누어 보내며 전쟁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당시 거란의 군대를 이끌고 온 지휘관은 소왕덕이라는 인물로 우리에게는 소선영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데 소선영은 그의 자로 실제 이름은 소왕덕입니다. 묘사에 따르면 소왕덕은 뛰어난 담력과 계책을 가지고 있었으며 거란의 황제인 야율 융소의 여동생인 월국 공주와 결혼해 부마도위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소왕덕은 송나라와의 전투에서 두 차례 성을 함락시키는 전공을 세웠는데 성을 함락시킬 때면 가장 먼저 성에 오르고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을 정도로 용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종은 이에 맞서 시중 박양류를 상군사, 내사시랑 서희를 중군사, 문하시랑 최량을 하군사로 삼아 북계의 진을 치고 고란의 공격을 막게 한 뒤 몸소 서경으로 행차한 다음 나아가 안북부에 몸을 넣는데 소왕덕이 공산군을 공격해 격파하고 고려군의 선봉이었던 윤서안을 포로로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왔기에 다시 물러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서희가 성종에게 소왕덕이 화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보였다고 조언해왔고 이에 성종이 서희를 보내 소왕덕에게 화의를 요청하자 소왕덕은 전투를 중지시킵니다. 이후 서희의 엄청난 활약으로 인해 일이 잘 풀려 고려와 거란은 전쟁을 멈추게 되었고 이에 성종은 박양류를 예패사로 삼아 거란에 들어가서 황제인 야율 융소를 아련하도록 해 포로의 송환을 요청하였으니 이때부터 고려는 거란과 화친을 맺고 교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성종은 송나라의 도움을 받으면 거란을 공격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거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송나라와의 교류를 끊을 명분이 필요했는지는 몰라도 송나라의 사신을 보내 지난해의 전쟁에 보복을 하기 위해 거란을 치려하니 지원군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송나라에서는 북쪽 변경 지역이 겨우 안정되어 경솔하게 움직일 수 없다고 답했기에 성종은 곧바로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으며 웃긴 것은 같은 해에 거란에서 사신을 보내와 성종을 위무하고 회유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점이고 이에 성종이 거란에 춤추고 노래하는 기생을 바치자 거란에서 이를 거절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성종은 조카 왕성을 계령군으로 봉했는데 계령군이라는 봉호는 본래 성종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가졌던 봉호였기 때문에 성종은 왕성을 태자로 삼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그가 자신의 후계자라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종은 997년에 병에 걸린 뒤 자신의 병환이 나아지지 않고 더욱 심해지자 왕성을 불러 그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때 평장사 왕융이 사면령을 내리려 했으나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렸으니 무엇하러 죄 지은 자들을 풀어주면서까지 억지로 목숨을 연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나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이 무엇으로써 새 왕의 은혜를 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는 얼마 뒤에 눈을 감으니 이때 그의 나이 38살이었습니다. 성종은 유학을 지지하는 고족들의 지원에 힘입어 고려의 정치, 사회 제도를 개편하여 고려라는 나라의 기반을 다졌으며 앞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과거 제도와 교육 제도에도 크게 관심을 가져 많은 관리들이 성종 시대에 등용되었는데 강감찬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고려의 중앙군 제도인 이군 유기제에서 유기는 성종 시절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동북면과 서북면에 병마사를 처음으로 둔 것도 성종이었으니 성종은 명실상부 고려의 기틀을 잡은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988년에 석방하여 양인이 된 노비는 세월이 점차 오래될수록 반드시 본래 주인을 격렬하고 업신여깁니다. 만약 본래의 주인에 대해 욕하거나 또는 본래의 주인의 친족과 서로 다툰 자는 천민으로 삼아 부리도록 하라 라는 교서를 내려 호족들의 손을 들어주는데 이것이 바로 노비 환천법으로 이로 인해 광종 시절의 대표적인 정책인 노비 안건법이 유명무실해집니다. 게다가 성종의 중앙호족 우대 정책은 훗날 음소제가 도입되고 문벌귀족이 탄생하는 토양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멤버십을 가입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을 준 노이파라님, 박재봉님, 이재우님, 강예님, 미열번님, 노가다님, 시완엄님, 하정욱님, 강경모님과 제 영상을 시청해준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